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르노 XM3입니다. 르노 XM3를 다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소형차, 저렴한 차를 시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숨겨진 진주 같은 차를 찾아라. 이번에 르노 코리아가 가성비를 앞세워서 추가한 르노 XM3 1.6 GTE 인스파이어를 숨진 차 첫 차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XM3를 첫 번째 차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2200만원에서 시작해 2200만원대에서 시작하는 소형 SUV. 아니 물론 있죠. 쉐보레 트렉스가 2200만원대긴 하지만 트렉스는 최근 들어서 LS트림을 거의 살 수가 없죠. 생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주문하면은 1년 넘게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XM3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문하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자동차, 그만큼 숨겨져 있는 자동차인데요. 이 차 어떤 점이 그렇게 우수하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 첫 번째, 당연히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오,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색감부터가 숨은 진주 같아. 요 사이 한번 보세요. 여기 물방울 맺혀 있는 거 보면 하나하나가 진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주같은 느낌 드시죠? 진주색이라니까 옛날부터 르노가 진주색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래서 그 컬러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더 튀는 컬러를 저희한테 시승차로 주셨으면 더 영상이 좋았을 텐데, 요런 컬러 있잖아요. 요런 컬러도 있고 요런 컬러도 있고 요런 컬러 있는데 아 요거 조금 더 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럼에도 흰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자동차가 흔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차는 여러 곳에 군데군데 액센트를 검정색으로 굉장히 강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보면요, 이렇게 흰색이 있고 요 사이를 하이글로시 액센트로 쭉 뻗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차가 안정적이고 쫙 가라앉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아래쪽에도 약간씩 변화를 줘서 이제는 아래쪽에도 차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레이더 시스템이 이 차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레이더 커버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마치 어댑티브 크루즈 있는 것처럼, 있는 차들은 없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데 없는 차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 아주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옆모습은 굉장히 우아하고 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곡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옆모양을 보면 사람의 인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 같은 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근육 같은 느낌이 여기 들어. 왜 비웃고 있죠? 근육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쪽도 보면 이렇게 곡선을 볼록하게, 많은 자동차들이 캐릭터 라인을 집어넣습니다. 캐릭터 라인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샤프하게 딱 잘라서 집어넣죠. 금속을 딱 접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을 집어넣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우아한 곡선을 갖고 있어서 더 따뜻한 느낌이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릭터 라인 넣으면 차가 좀 더 날카로워 보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면 차가 따뜻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전체를 디자인할 때 이 차의 디자인, 이 차의 성능, 이 차의 느낌, 모든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의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선을 군데군데 가져가고 있네요. 램프 디자인도 요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 요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램프 디자인에 베낀 차가 하나 있는데 에스턴 마틴 쿠페 디자인, 이런 것들 너무 예쁘게 보여요. 아, 뒤에 여기 왜 와이퍼가 없냐는 얘기도 하는데 와이퍼가 없는 거 불만이십니까? 사실 이건 세단 같은 트렁크 라인을 갖고 있어서 물이 여기까지 튀어오르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 차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어저께 저희 회사에 PD님들이 이 차를 시승해보고서 차가 너무 안 나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기차 오너분이었습니다. 전기차 오너분께서 이 차를 타더니 차가 너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가속하는지 제가 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꾹 밟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요 이러시는데 사실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학교에서. 시프트 다운하고
힘을 내서 이렇게 가야죠. 출력이 간당간당하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자동차는 이렇게 시프트업, 시프트다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프트업, 시프트다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터라고 하는 장치가 여기 뒤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힘이 더 필요해요 하면 왼쪽을 당기면 되고, 아, 나는 오늘 연비가 좋게 운전할래요 라고 하면 오른쪽을 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더 좋도록 할래요, 계속 시프트업을 해서 이렇게 달리면 그러면 좀 가속감도 울컥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할 수 있고요. 왼쪽을 당기면 RPM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느낌,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회생제동처럼 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아, 물론 그렇다고 해도 힘이 넘치진 않습니다. 이 차는 절대로 힘이 넘치는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엔진이 RPM을 올렸을 때 소리가 크게 증가하는 면도 있죠. 이런 것도 이 차의 특성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1.6L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이 차의 출력은 아반떼 노마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쉽다, 이거보다 더 잘 달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1.3L 터보 선택하면 됩니다. 1.3L 터보는 뭐 훨씬 더 강력하니까. 1.3 터보는 DCT 변속기와 결합이 되어 있어서 뿅뿅 튀어나가는 느낌도 더 좋을 수 있죠. 직결감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다서다 가다서다 이러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DCT보다는 오히려 자연흡기에 일반적인 변속기를 장착한 차가 더 유리하다, 그런 차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내 도로를 달릴 때 연비를 보면 시속 60km 정도로 꾸준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정체는 아니고 조금 막히는 60km를 절대 넘지 못하는 상황. 연비가 20이 나올 때가 있네요. 야, 1.6 자연흡기는 연비가 깡패네요. 차가 멈춰 있을 때 ISG가 작동돼서 연비가 더 떨어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하고 꾸준히 달리면 연비 꽤 나오겠는데요. 무슨 하이브리드입니까? 하이브리드 같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될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차가 너무 안 나가요 이러면서 막 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비가 툭툭 떨어지겠죠.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달리면 대충 연비 20km 정도를 찍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이 차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가격입니다. 1.3은 사실 가격대가 꽤 있어요. 1.6은 가격에서 정말 넘사벽의 가격대를 보여줍니다. 최고 트림으로 올라가도 가격이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대의 자동차가 있나? 깡통 모델은 2,235만원. 야, 2,235. 너무 싸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 싶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차가 바로 XM3였어요. XM3 이렇게까지 저렴한 가격에 파는데 그런데 이슈가 되지 못했다는 거 정말 안타깝죠. 수입차들 보면 상당수가 디자인은 예쁜데 그 안에 내비게이션 내용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트립 플래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목적지 안내하는 경로의 유용함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니까 막히는 길은 피해가고 더 빠른 길로 가고 더 쉬운 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입차가 잘 못했거든요. 특히 현대기아도 사실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차는 힘앱이 들어있습니다. 굳이 아이폰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들 팀앱이나 카카오앱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분들이 굳이 그런 걸 붙이지 않고도 그런 트립 플래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센터 디스플레이 위치라든지 디자인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가로형이 좋을까요? 세로형이 좋을까요?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겠다면 세로형이 맞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버튼들이, 주요 버튼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전체가 다 바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고정되어 있어야죠. 이런 홈 버튼이라든지 메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고정돼 있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디스플레이에 버튼을 넣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혐오에 가까운 그런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소에 버튼 누를 때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얘가 왜 다 바뀌어서 맨날 없어져 이러면서 불만을 표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밖으로 나와 있다면 그런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그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이 차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경험이 그대로 여기로 옮겨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우, 좋은데요. 좋은데다가 이 위에 온 거 있잖아.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지금 떠요. 르노 코리아로 돌아가는 거, 애플 카플레이로 돌아가는 거,
최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이 여기 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그 아이디어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가져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 인터페이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있었고 모든 르노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니까요. 아주 편리하고 심지어 애플이 따라 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유용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계기판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퀄리티가 나오고요. 저는 거리가 이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소형차는 이 내비게이션 터치 화면은 가까워야 되고요. 그런데 계기판 화면은 이렇게 가까우면 안 되죠. 계기판 화면은 조금 멀어야 되죠. 그래야지 초점이 멀리 맺히니까 눈의 피로도도 적을 거고요. 그래서 계기판은 예전에 있었던 바늘 계기판만큼은 멀어야 된다. 그거보다 더 가까우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계기판이 너무나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이 계기판 안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잘 보여져서 이것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것만 보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음악을 듣는다거나 뭘 한다거나 그래서 방해가 되더라도 여기 있으니까 뭐 상관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항상 이 메뉴 화면이 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에 대한 내용을 보여줄 거니 주행연비, 트립기록, 뭐 공기압 이런 것들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미디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네 곡은 이거고 다음 곡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메뉴가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들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정말 복잡했거든요. 이 차가 나올 당시만 해도 현대차는 계기판 조작 화면이 너무너무 복잡해서 정말 사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대기아도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이 비슷한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쉽고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정말 훌륭한 인터페이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지금 진짜 충격. 제가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차선을 살짝 밟았습니다. 밟으니까 핸들에서 진동으로 너 지금 차선 밟았어 라면서 오오오오 야 이렇게 진동해 줍니다. 그런데 약간 느낌이 보통 스마트폰 진동할 때 부르르 하잖아요. 고급차들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더더더덕 더더더덕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차선에 가끔가다 캐치아이라고 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밟은 느낌처럼 핸들을 떨어줍니다. 두두두두 이렇게 그렇게 떨어주는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차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막히는 길에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용해 봐야 될 게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맞나? 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아닙니다. 이 차에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속도를 세팅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되나? 라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앞에 차가 있을 때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거리를 갈 때 가속 페달 꾸준히 밟고 90km 꾸준히 가는 거 지겨우시잖아요. 페달에 발 계속 올려놓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그냥 켜고 가속 페달을 대신 밟아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있는데요.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차선을 넘어갈 때 되돌려 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대기아도 이런 식의 기능이 있는데 엘카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엘카스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시속 5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만 작동됩니다. 차로 중앙 유지하고는 달라요. 이 차도 차로 중앙 유지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갈 때 아니면 뭐 올림픽대로를 갈 때 이럴 때 빠르게 가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을 오래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디자인이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장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디자인이 자주자주 바뀌는 걸 선호하는데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들은 바꾸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꼭 바꿔야 된다면 그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레이아웃이 문제가 있어. 버튼을 누르는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가치를 줄 수 있어. 이랬을 때 바꿔야 되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버튼들이 기존에 있었던 버튼들을 없애지 않으니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자, 버튼들이 이렇게 인식하기 굉장히 편하게 버튼들이 뿅뿅뿅 누르면 뭐가 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물리적인 버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 보면 무릎 있는 데 있어서 버튼이 뭔지 보이지도 않아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 보이는 위치에 이 눈높이에 그냥 있습니다. 요거 좋죠. 요거 좋지 않습니까? 밤에 디스플레이 밝기가 너무 밝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버튼 누르면 계기판 밝기를 바로 조절해 주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버튼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거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버튼들도 정위치에 딱 있어요. 내가 온도 조절 같은 거 할 때 가운데에서 돌리고 싶잖아. 당연히 가운데 딱 있고요. 오토 버튼 여기서 누르고 싶잖아. 딱 보여지고요. 온도는 그럼 어디 표시돼야 되는데요? 돌릴 때 여기 표시돼야죠. 요것에 대해서 내가 돌리는 거니까 보니까 딱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의 양을 조절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공조장치 이렇게 한 곳에 묶여 있고 누구나 오인 가능성 없게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합리적인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 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어요. 사실 현대도 아이오닉5에서 누르고 나서 버튼으로 누릅니다.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가질만 하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상 켜놓으면 되지 뭐. 아,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켜져 있으면 항상 켜져 있으면 좋겠어요. 켜져 있다가 꺼져 있다가 할 필요가 있나? 여름엔 계속 통풍 쓰고 겨울엔 계속 열선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켜지면 그냥 계속 켜져도 될 것 같은데 정 끄고 싶으면 들어가서 끄면 되지. 매번 여기 들어가서 매번 통풍을 켜야 되는 게 조금 아니 그거 왜 그렇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와, 트렁크 공간 의외입니다. 여기 의외의 공간이죠. 이야, 이 밑에 매직 스페이스가 더 있습니다. 이게 얼마큼 큰 거니? 이만큼 헤딩 스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전체를 트렁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 나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싫어요. 나는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좌석하고 풀플랫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 단계 올리면 풀플랫을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트렁크 바닥 길이가 엄청나게 깊어서 저 안에는 손이 닿지 않는 정도, 깊이로 따지면 길이가 1m 정도예요. 폭으로도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하면 127. 골프백 가로로 넣을 수 있는 거야? 야, 엄청나네요. 그런데 가장 좁은 면이 96. 그러니까 이 차의 트렁크는 가로보다 세로가 좀 더 기네요. 골프백 같은 걸 싣게 되면 대각선으로 싣게 될 테니까 대각선으로 실었을 때는 125. 그래서 골프백을 문제없이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대각선 길이를 보여줍니다. 골프백 X자로 하면 한 3개는 문제없이 실릴 것 같고 뭐 잘하면 4개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 그리고 더 공간이 필요하다면 뒷좌석을 이렇게 폴딩할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을 폴딩하면 이렇게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겠죠. 아니, 누리끼리에서 이거 호박등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거 LED인데 LED도 색깔을 좀 따스하게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이 정도 해야지. 파란색으로 푸르딩딩한 색깔 LED 있으면 되게 차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색깔로 색 재현율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여기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운동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옵션으로도 자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급이 조금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네요. 어쨌든 이 차는 정말 값비싼 자동차로 뽐내면서 타는 차는 아닐 테니까요. 자, 트렁크 공간만 봐선 안 되겠죠. 당연히 실내 공간, 이게 루프가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뒷좌석이 좁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뒷좌석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머리 공간이 좁긴 합니다. 이 SUV 형태의 CUV라는 점을 감안했을 땐 좀 좁다는 거지 실제로 머리가 많이 좁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게 루프가 이렇게 깎여 있으니까 이 뒤통수 부분에 머리카락이 살짝 닿는 거, 그게 조금 아쉽다면 아쉬운데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네요.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냐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92 정도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한번 보죠, 몇 정도 되는지. 딱 92를 보여주고 있네요. 딱 92. 너무 딱 92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엉덩이 기준으로 92 정도가 나오면
딱 괜찮다, 그거보다 크면은 넉넉한 거고 그거보다 작으면 머리가 닿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지금 92가 딱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뭐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는 뒷좌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차들을 보고 있지만 뒷좌석의 승차감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차들이 의자 뒤에 시트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이 차는 시트백에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가 너무 딱딱하지 않냐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시트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확실히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보면 앞좌석 헤드레스트가 지금 영역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산차 같은 경우엔 이런 것들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이 답답해요, 차가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어깨가 올라와 있으면 이게 가려지잖아요. 야, 이거 어깨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그런 걸 받아들여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고 앞사람의 승차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아니, 헤드레스트 이렇게 작더라도 위치만 잘 조절하면 되잖아요 생각하실 텐데 그거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절하고 탑니까? 안 타죠. 그렇기 때문에 시트 헤드레스트는 커야 됩니다. 이게 커서 큰 사람도 여기 맞아야 되고 작은 사람도 여기 맞아야 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 이거 유럽 메이커처럼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든 뒤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앉게 되고요. 무릎 공간은 요 정도, 한 뼘이 채 안 되네요.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타이트하게 정말 딱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뒷좌석에 열선이 양쪽으로 있고요. 송풍구도 여기 마련돼 있습니다. 소형 SUV임을 감안했을 때 이 송풍구가 없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차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요거는 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제공하고요. USB 제공하고요.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요 자체가 그렇게 썩 예쁘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정말 놀라운 첨단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오토 윈도우가 있어요. 여기 팔 같은 거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되는 세이프티 윈도우를 갖고 있어요. 왜 놀라세요? 이거 세이프티 윈도우 처음 보세요? 옛날에 오토 윈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오토 윈도우라고 하지 않고 세이프티 윈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로만 되면 안 되고 화물이 여기 꼈을 때, 팔이나 뭐 여러 가지가 꼈을 때 여기에 문제없이 다시 열리는 기능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윈도우가 옛날엔 정말 모든 차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옵션으로 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는 지금 2,600만원짜리 차인데 이런 것들 다 들어있다, 첨단 기능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현대기아의 팬들인 분들은 이 자동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디자인이 화려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는가 하면 이 르노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안전에 관련된 부품들, 그리고 이런 오디오 품질들, 그리고 소음을 더 잘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도어 형식, 이런 것들을 르노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어를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어가 이렇게 생겼죠. 동그랗죠. 동그랗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끊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죠. 용접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용접이 없기 때문에 이 도어는 그만큼 더 기밀이 좋고요. 물이 샌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훨씬 적죠. 훨씬 더 고급의 도어예요. 현대기아는 소형 SUV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라서 붙여요. 은근히 고급차들도 잘라서 붙이고 캡을 씌우고 뭐 온갖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도어를 한 번에 딱 찍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죠. 원피스 도어로 만드는 게 요즘 추세고요. 당연히 고급차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유럽 자동차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원피스 도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현대기아는 이런 것들에 조금 소홀한 느낌이 있습니다. 뒷문만 그런 게 아니라 앞문도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하고 있죠. 기존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스티치도 아주 가지런히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차에서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차는 SUV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SUV 형태의 CUV이다 보니까 머리 공간이 넉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집에 있는 의자에 앉을 땐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이상하게 자동차 시트에만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시트가 너무 낮은 데 있어요. 시트를 좀 높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놓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천장도 계속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트를 자꾸만 낮추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좀 더 높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더 높아야 돼요. 자동차 시트는 그러니까 나지막한 의자를 놓고 앉은 것 같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만약에 시트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면 허리의 부담도 훨씬 적고요.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가 무게를 분산해서 받기 때문에 이 엉덩이가 베긴다거나 이런 일도 훨씬 적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 의자나 집에 있는 공부방 의자나 식탁 의자나 그런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높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트에 앉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고르실 때 나는 허리가 많이 아프다 하는 분들은 시트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하세요. 그런데 모든 차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머리 공간이 다 낮춰도 간당간당한 게 대부분이니까. 근데 지금 XM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도 제가 한참 올라갔지만 그 위에 머리 공간이 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손바닥이 한 3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네요. 우리가 유럽 자동차들을 타면서 유럽 차가 정말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느낌이 든다. 이 상당 부분은 이 시트의 조절 범위가 크고 머리 공간이 크다 이런 점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머리 공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차체를 낮추고 길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야 차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보다 머리 공간이 작은데, 그래서 지금 XM3 같은 경우에 천장이 이렇게 둥글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너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르노는 자동차의 실내나 외관이나 여러 면에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인간 중심적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한다는 걸 다시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 봤을 때 오디오 품질이 상당합니다. 오디오 품질이 상당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정도 차에 왜 이런 오디오가 들어있나 하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지. 자동차의 차급하고 오디오 품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관계 없고 무조건 오디오는 좋은 거 장착해 줄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현대기아가 그동안 이 차급에 따라서 오디오 품질을 너무나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저렴한 차 오디오 나쁘다고 해서 그 오디오 들어보고 아 아니다 차 갑자기 이거 팔고 고급차를 또 새로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디오는 다 좋게 만들어 줘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인간을 중심에 놓은 따뜻한 느낌의 자동차죠.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디오의 튜닝도 따뜻한 쪽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방향성을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뭐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 상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인간적인 면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따뜻한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기 때문에 여기 스피커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통 현대가 이렇게 가장 깡통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스피커가 보통은 6개입니다. 많다 꼬하면 한 8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거기에 서브우퍼를 하나 더해서 9개의 스피커를 넣고 있습니다. 비록 소형 SUV이지만 서브우퍼까지 제대로 갖춰진 제대로 된 사운드를 내고 있어요. 이 차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난하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무난한 게 뭐가 좋아요. 차가 좀 튀고 차가 좀 개성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주 비싼 차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예를 들면 차가 1억이 넘으면 뭔가 임팩트가 빵 있어야죠. 그런데 저렴한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자동차들하고 비슷해야 되고 다른 자동차들보다 더 무난해야 돼요. 저렴한데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튄다면 그거는 그냥 저렴한 거를 더 강조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저렴한 옷이면 다른 옷들하고 비슷해야지 저렴한데 막 이상하게 생겼으면 싸구려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비싼 옷이야, 막 발렌시아가 같은 옷인데 거기에 막 이상하게 막 달려 있어도 아 저건 명품이니까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자동차도 저렴한 자동차들은 무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무난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이 차를 타고서 부족하다고 느낄 부분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의 승차감 아주 부드럽고요, 가속감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런 느낌은 아마 르노 본사에서도 추구하는 방향일 겁니다. 지나치게 비싸지 않고 이 중산층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난하면서 적당한 가격이면서 가치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르노가 만들어낸 자동차들은 두루두루 다 만족스러운 자동차로 만드는 거죠. 르노가 가장 잘 만드는 세그먼트는 사실 B 세그먼트입니다. B 세그먼트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B 세그먼트 자동차는 르노 클리오입니다. 실제로 르노 클리오를 타보면 와 정말 단단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로 잘 만들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데요. XM3도 지금 타보면 확실히 그 느낌 잘 살려놓고 있고요. 그것보다 차체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두루 만족할 만한 자동차로 좀 더 개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르노의 XM3를 시승해 봤는데요. 르노 XM3 1.6L 자연흡기 모델,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아쉽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훌륭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가격에서 2,200만원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말더라고요. 물론 1.6L 자동차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1.3L 터보 아니면 하이브리드까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선택의 폭도 넓은 점도 이 XM3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6L 자연흡기 모델은 가격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가격을 조금 낮추면서 거기에 다양한 기능을 더 넣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렴한 차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된다는 점에서 칭찬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